저는 지금 저희 집 길 건너 아단 집으로 가고 있어요. 아단 집인지 매매집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터키 친구들 모여서 파티한대요. 고기 파티. 제가 그 레기스탄 에비뉴 거기 가서 양고기를 먹어보고 양고기는 취향 저격이 양고기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립니다. 아단한테 그랬거든요. 솔직히 양고기가 소고기보다 난 더 맛있고 내 입에 맞다 하니까 조만간 날 초대해서 양고기 케밥을 만들어 주겠대. 아까 음식 이제 준비됐다고 몇 시에 5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진이 두 장 있다고 왔는데 와 비주얼 장난 아니야. 동네 한국 친구들하고 없고 맨날 터키 친구들하고 놀아요. 여러분 저희들 만나면 이렇게 포옹하고 뺨을 양쪽을 이렇게 이렇게 대는 인사를 합니다. 매매 15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먼저 들어가. 매매 15분 뒤에 온대. 갑시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서 갑니다. 같은 건물에 아담과 매매시 살았구나. 건물이 같아요. 냄새 좋아. 맛있어? 어. 와. 이거야? 5분 있어, 5분 집에. 오, 뜨거워. 양고기? 양고기. 양고기. 이거는 소고기? 양고기. 둘 다? 둘 다 양고기. 네. 오. 오, 오, 냄새 죽인다. 오. 탐험. 오. 야, 이 비주얼 장난 아닌데? 냄새가요. 이게 전날이 안 되는데. 향이 아주 기가 막혀요. 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향을.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야, 처음 맡아보는 냄새인데 향이 너무 좋아요. 와. 아침. 6시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요 이 막 재우고 이래가지고 이걸 냉장 숙성을 시켜놨대요. 아담 저 음식 이름이 케밥이에요? 그렇게 케밥?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저기 이게 매매시 준비한 게 아니라 매매시 오성급 호텔에서 그 요리했거든요. 매매시 한 게 아니라 아담이 준비한 음식이래요. 와우! 오. 당신도 요리를 잘합니까? 예멕 피실메데 데 이임슨. 뭐 당연하다 주지. 지금 아단이 뭐 오븐에서 띵 그랬거든요? 하더니만 여기 식탁에다가 수건을 깔고요. 아 뜨겁다고. 야 이거 뜨거운 걸 휴지로 이렇게 해서 잡는다. 와, 또 봐. 오, 와, 냄새 죽인다, 이거. 와, 와, 양고기, 양고기. 응? 소금? 후추? 소금. 아단이 직접 만든 거야. 이게, 안에, 토마토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 뭐, 고추 이런 것도 있고, 피망 이런 것도 보여요. 양파도 보이고. 양고기예요. 양고기 진짜 맛있어. 와, 와. 아유, 침 넘어가네. 국물이 맛있겠다. 이렇게 케밥? 오늘 있으면 타와. 이런 거 타와. 타와? 네? 이름 타와? 타와. 타와. 매매도 오면 같이 먹어요. 어? 또 넣구나. 안 뜨겁나? 무울 텐데. 다시, 아, 한번 뒤집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아, 알겠어, 알겠어. 매매 뒤라고 왔어요. 네. 애기.
아, 아니야. 와, 이거 바게트 빵 이거 어? 이거 어디서 샀지? 이게 브랜드가 뭐지? 이거 어디서 샀어? 파리바게트? 어. 파리바게트? 아니야. 그럼 뭐? 월급빵? 그냥... 월급빵? 아니요. 지금... 광천동. 광천동? 네. 이런 빵, 이 큰 빵이 어디서? 야, 이거 진짜 크다. 이 빵, 이 빵이 있는데 매매지 이 큰 빵을 혼자서 다 먹는데 네, 한 자리에 다 먹고 아다는 반쯤 정도 먹는데요. 나는 이거 일주일 넘게 먹겠는데? 아 지금 또 음식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도 양고기거든요? 야 이 사람들 뭔가 좀 많이 먹어. 토마토 토메이로 이거는 이제 음식 완성이 됐어요. 아다니 아까 그 바게트 봐서 썰어 왔어요. 와 대박이다. 수고하셨어요. 매매. 예 맛있게 하실래요? 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먹는 방법. 아씨 나와. 이름이? 하긴 뭐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 그냥 먹어보자. 아우신 따와, 아우신 따와. 와,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 이분들, 제가 몇 번 식사해봤는데요. 토마토 엄청 좋아해요. 사실, 이 토마토라고 하는 이 식재료는 모든 음식과 궁합이 잘 맞아요. 빵 없이 그냥 고기만. 너무 맛있어. 있습니다. 아주 괜찮아. 비스밀라이라 말할 말이에요. 비스밀라이라 마니라힘. 맛있어. 이 양기름이 풍미가 아주 좋아요. 이 빵을 여기 양기름이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저기요. 이렇게. 네. 그럼 빵에서 고기 맛이 나. 빵이 고기가 돼버려. 맨날 밀려나 캐스트마드 봐봐. 소금이 아파라띠. 아젤라 소금이 아파라띠 캐스트마드. 아, 그러네 이거. 아젤라 다른 면 하나. 토끼 식당차리죠. 아, 알았어. 나 아는 아들 아침다 와야. 격부절의 시대들이가. 식당 레스토랑 네임 아르카다시. 아르카다시 레스토랑. 아르카다시는 친구란 뜻이. 요즘은 한석기로 이 자막 작업도 하고 해가지고 터키 말도 하는데 글씨도 읽을 수 있어요. 광주에는 터키 식당이 딱 한 군데예요. 그 스트릿 케밥. 온리원. 온리원. 가지. 그러니까 그 주로 가봐요. 그 가봤는데 여기 뜨다 레스토랑 주 레스토랑. 그러니까 음식이 다양하지가 않아. 한번 그냥 추천해 줄 때. 와 진짜 맛있다. 많이 먹었어 한. 와 이거 양고기? 하나 더 있어요. 응 거의 있어. 맛있어요. 잠시만 삼을 사람 몰랐대.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굉장히 맛있다. 나도 몰라 맛있냐? 가봐서 아가 빨리 나 해주다. 말하든 말하든 맛이 많아. 이 양고기가 레기스탄 예비불보다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쌈싸듯이
기름을 먼저 바르고. 아, 기름을 먼저 이렇게 하고 양기름을 양기름 맛있지. 이렇게 하고. 아, 나는 파밀리. 나는 파밀리. 파밀리? 봐봐요. 나 파밀리. 파밀리 봐봐요. 뭐? 봐봐. 아. 그래 많이, 많이. 기름이 아 기름이 네 아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진짜 매일 만나요 이 친구들 매일 불러내는 게 방법이 있어요 뭔가 하면 그냥 문자 안 해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배경이랑 해서 사진을 딱 찍어 그러면 글로 오라는 얘기예요. 안 블랙차이 좋아요? 블랙차이, 티, 블랙티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냥 커피 좋아해요 커피 좋아요 3만원 받아도 돼요 팔려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맛있네 아 진짜 터키시 레스토랑 광주에? 이거 대박 나 이 음식 한국에서 팔면 성공한다. 아니 보는 게 여기 똑같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신다. 대체 뭐가? 나는 왜 덥지? 아니 보세요. 아 저 불 때문에 덥구나. 오븐 오븐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덥구나. 자 아까 매매지 알려준 대로. 아젤라 소금, 아젤라 소금. 와, 이거 대박 맛이다, 대박. 와, 진짜. 양기름, 이게 맛있어, 이게. 오래 익힌 게. 이게 마늘 다진 것도 있고요. 마늘 다진 거. 이렇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좋아요? 네 에어컨 괜찮아? 에어컨 안 해도 돼 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뭐 에어컨 좀 가을에 5분이 옆에 돌아오고 있거든 저 열기가 장난 아니네 이게 맞아? 아 맞아요 많이 많이 먹어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쳐 와 우리는 야채 초록색 그 식품에 싸는 내장들은 빵에도 싸 먹어. 근데 여기는 깨끼매끼. 깨끼매끼. 빵에다가 지금. 나 빵 잘 안 먹는데? 응? 좋았어. 양고기. 양갈비래. 야 여기는 마늘이랑 뭐 버섯 버섯 역시 토마토 이런 것도 있어 안돼 안돼 뭐 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고기 이렇게 많이 익힌 토마토 처음 먹어봅니다. 와. 토마토 씹을 게 없어요.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것도 애기맥기. 애기맥기 이렇게. 물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뜨거워. 이딴 거를 해야 돼. 나 이딴 거를 해. 이제 또 다른 거 났다. 야, 이거 또. 와, 좀 뜨거운데. 이게 양고기? 양고기. 야, 이 양고기거든요? 진짜,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고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 진짜 맛있어요. 와, 좀 진짜 큰 거 먹었다. 왜 더우냐. 어때요?
괜찮아. 아유, 괜찮아. 그리고 아까 다 먹었던 애끼맥끼? 아, 이거 둘 다 최고야. 아, 저 음식 진짜 잘한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35,000원. 35,000원? 여기 3만원? 응. 35,000원? 응. 운동 한번 쪽 빼는구나. 나 진짜 먹어도 야비라서. 야, 이게 국물 맛이 이게 뭐? 찌개예요, 찌개. 굳이 비워들자, 육개장. 육개장. 지금. 아, 육개장 알아? 육개장. 육개장 비슷해요. 육개장 좀 많이 맛있어요. 나는 많이 사랑해요. 한국의 밥, 육개장. 육개장. 비슷해. 세트 먹어요. 나는 육개장. 이 국물 맛이 굉장히 깊어요. 진해요. 청양고추 이런 것도 들어. 아, 마늘. 마늘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아, 예. 맨날 뒤에서 빵 떨고 있어, 빵. 아, 진짜 맛있대. 먹을 때 하여튼 이렇게 양기름을 이렇게 빵에 듬뿍 이렇게 적십니다. 오, 뭐야? 진짜 맛있어. 이거 완전 소주 안주. 봐, 봐, 나는. 야, 기가 막히네. 그치. 친구 집에 가서 거하게 대접받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나는 이 둘 다 좋아. 비교가 안 돼. 둘 중에 더 뭐가 더 맛있냐고 나에게 묻지 마라. 뭐는 ikisinden hangisinin daha lezzetli olduğunu sormayın. 야, 둘 다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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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of the best. 둘 다 맛있어. 와, 진짜. 이거는 좀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하지 매콤해요. 육개장 같은 그런 깊이감도 있고 굉장히 맛있는데 이거. 와. 일 많이 있어요. 밥 많이 먹었어. 괜찮아요. 내가 양고기 사서 오면 음식 만들어 주십니까? 고수 에티 인터넷ten 알리오룸. 예메이 시즈 미 피시리오르스누스. 네? 네. 됐어요. 양기름이 암튼 무지하게 맛있는데 이거. 미다 차고 양심대 보내시나 봐요. 진짜 이 한국사람 양고기 안 먹는 이유는 양꼬치 집에 대한 그 편견 그것 때문인데, 이분들 이 조리하는 거 보면 그게 잘 다뤄요, 그 식자재를.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그래서 아단이 알려준 대로 하면 이걸 한 입 물고 이걸 떠먹으래. 이분들도 국물이 있는 음식들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많진 않아요. 그냥 좀 자작하게 있어요.
메멧이 요리를 더 잘합니까? 메멧 다. 이거 나 다 먹는다. 야, 기가 막히네. 야, 제가 빵을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해요. 제 돈 주고 빵 안 사먹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다. 가족이 아닌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인사할 수 있나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 양 그든 내 아기. 안 돼. 아, 가족끼리만. 저기 아픈 아가씨들과 아이네. 아. 그러니까 가족은 되고요. 또 아주 가까운 친구끼리는 남녀끼리 남자 여자 이렇게 되구나. 한국에서 팔아도 식당 여러분도 팔려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식 잘하네. 진짜 대접 오지게 봤네. 겉바 속초. 와, 이걸 이틀에 한 번에 먹는데요. What? 왜 이제 나를 불렀냐? 이 맛있는 음식을 왜 당신들끼리만 즐겼습니까? 내단 아라노스다케 bu lezzetli yemeğin tadını çıkardın. 도막 세이프 başka olduğundan vermeyeceğim kimliğini de çağırmak. 방금 아단이 한국인으로서 이 음식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정확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요. 이거 소주 안 돼. 나는 지난번에 아드난에게 이 얘기를 했었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실 때 항상 음식이 필요하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이 없으면 술을 안 마신다. 아, 예, 술이면 술이 없나지. 코레리랄 예멕 예메단 알콜 이치마슬랄. 이 음식들은 소주에 적합하다. 우 비신랄 소주야 촉 우이군돌. 잠깐만. 여기 여자 있어. 지금 여자 친구 들어왔어. 아단이 만드는 룰. 고기, 갈비, 마지막 갈비. 안 봐봐요. 아, 저기. 매매 집에서 그 식사 마치고 2차로 우리 편의점 왔거든요. 맥주 마시고 있어요. 친구 유튜브. 유튜브. 친구 유튜브. 아, 유튜브? 네, 유튜브. 핸드폰 있어? 있어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에 봬요. 귤레.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